자, 여러분들 오늘 로드나잇 방송 제가 신화를 어제 뽑았죠. 그냥 공속이 달달합니다. 오늘 이제 좀 짜세가 나옵니다. 좀 이맛스럽나요? 자, 일단은 여러분 신화 오너가 됐고요. 현재 최고 투력 10만 8천 몇백 정도 됩니다. 거의 10만 9천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새로운 템을 좀 여러 개 가져왔어요. 드디어 구사일생을 배우게 됐습니다. 와, 쟁할 때 필수 스킬이거든요. 야, 이게 어떤 스킬이냐? 상태 이상을 내가 직접 풀어요.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상태 이상 저항이 쭉 올라갑니다. 쟁할 때 CC 걸리면 바로 풀고 튈 수 있는 거야. 와, 씨, 마스터까지 가면 상태 이상 면역이야? 그래서 이번에 정화를 빼고 구사일생을 넣을 거고요. 3번은 슬레이어인데 탄 설치를 빼고 구사일생을 넣습니다. 지금 진짜 완벽해요. 이 보조의 도박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최상위 세팅이 전부 다 나옵니다. 진짜 이제 길만 갔네요. 아이, 그럼 나도 세다니까. 여러분 10만 8천 대면은 전체 서브로 따져도 10등 중반대예요. 저한테 이제 스펙업 남은 건 전설 방어구 풀세트 효과 받는 거, 전설 악세 5개 다 있죠. 나머지 20강에서 끼면은 이제 전투력이 쫙 올라가요. 근데 요게 좀 힘들어. 저 오늘 여러분들 또 추가로 가져온 아이템 황금 신발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거 한번 감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그제이. 제가 일단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이상적인 템 세팅이 황금 세트이기 때문에 용기의 옵션이 진짜 잘 떠야 돼요. 방어력, 바피, 피비도 있네. 잘 부탁드렸습니다. 3, 2, 1. 방어력의 피. 아, 이거 좀 아쉬운데. 자,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세트 모으는 게 중요해서 나쁘진 않습니다. 빠밤. 나 이거 저주 많이 없는데. 오케이. 그냥 착용해도 전투력 오르네. 뭐지? 영웅 신발이 11강인데 왜 올라가지? 아, 영웅 신발은 강화 수치가 펌핑이 많이 안 돼서 기본 방어력 때문에 높네. 제일 베스트가 인내 10. 근데 이거 전설이라서 노란색 두 개는 봐야지. 아, 근데 이거 기본 옵션이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어차피 그렇게 지를 필요가 없나? 그래도 인내 10만 띄워놓자. 오씨, 상저 있네? 이러면 옵션이 너무 좋은데? 자, 그럼 요렇게 되면은 여러분 가죽 11강 장갑이랑 신발을 팔 수가 있게 된거야. 어차피 나는 이제 전설을 끼게 돼있어. 조만간 로드나인 100일이네? 야, 100일 이벤트 하겠다. 안녕하세요 로드님들, 로드나인 CM 이설록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와, 길드 창고 매 길드원 누구나 보관 가능하고 파티 집결 상태로 아이템 획득 시 길드 창고에 자동 보관.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야, 잠깐만, 길드 다이아는 이제 여기에 쌓이는 거야? 따로 시트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건가? 맨손 유저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내용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맨손의 성장이 다른 마스터리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고 느끼는 로드님들께서 많으실 텐데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맨손 전용 무기가 추가됩니다. 오! 미쳤다. 이런 맨손분들이, 와, 급락이네. 오! 드디어 월드 지역도 업데이트가 되는군요. 네, 신규 월드 지역 크란시아. 야, 월드 지역 크란시아. 야, 여러분 이게 월드입니다. 로웨인 1서버랑 10서버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보스나 사냥 때문에 아마 졸라 싸울 겁니다. 월드맵을 통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단, 입장을 위해서는 적정 무기. 얘가 월드 보스인가봐. 마스터리 레벨과 전투력을 네, 월드에 입장하려면은 적정 무기 마스터리 레벨과 전투력이 있어야 된다. 10개의 서버에 로드님들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더 강력한 몬스터들과 더 강력한 아이템 그리고 확정적인 보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확정적인 있습니다. 보상까지? 어떤 보상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월드 지역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아이템이 보상으로 이제 지급이 되는데 바로 신화 등급 아이템이 오씨! 월드 보스 신화 아이템? 근데 확률은 되게 낮을 건데 이거 먹으면 진짜 급락 가는 거야. 신화 무기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 보스 레이드 또는 상위 콘텐츠에 참여하지 못해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없는 부분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열심히 플레이하시는 로드님들께도 전설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필드 내 전설 장비가 드랍되도록 추가 예정. 오! 야, 필드 내 전설 장비더라? 이러면 이제 중립분들도 기회를 얻는 거지. 월드 추가와 함께 연합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앞으로 커질 것으로 생각해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좀 고민 중에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연합 채팅 시스템 이런. 연합 채팅, 아 드디어 나오는구나. 일드 1군, 2군, 3군 다 같이 채팅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거 좀 필요하거든요. 것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각종 편의 기능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인데요. 우선 통합 프리셋을 비롯해 캐릭터 선물하기, 홈은 다주 계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팔 수 있다는 거지. 살 수도 있고. 100일 기념 출석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로드님들의 캐릭터 성장에 필수적인 다양한 재화를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출석 이벤트를 완료하시면 신규 교복 스킨을 영구적으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야, 교복 스킨 뭐야. 마지막으로 보물상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초승달 호수 이후에 모든 지역에서 이벤트 보물상자가 등장하며 해당 보물상자를 오픈할 경우 그동안 획득하기 어려웠던 전설 어빌리티 등 다양한 보상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로드나인을 사랑해주신... 와, 이벤트 지린다. 이거 보물상자 찾아다니겠네, 사람들. 이번 업데이트 오픈런 달려야겠다. 야, 야, 업데이트 진짜 많다 이번에.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스펙업을 좀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다음을 좀 기대 많이 해주세요.